아 유튜브 저 시청자들한테 욕을 하고 그래 이 개황봉아! 이거 누르란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요걸로 콜리 구독해주세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박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황봉입니다. 아 황봉씨 네 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요. 아, 네? 바쁜 거야 아니면 게으른 거야? 바쁜 걸 합시다. 바쁜 걸로. 그리고 춥잖아. 에이, 그 추운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. 와, 봄이 네. 자, 이 시원한 봄날 아름다운 봄날 제대로 한번 쌓아드리겠습니다. 사이카 올겨울이 혹독했다면 아... 지금 이 운동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어 뭐죠? 바로 미투 운동이에요. 아... 예. 이게 이제 미국의 영화 제작사가 있어요. 아... 수많은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제작자니까 힘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배우들 또 관련 종사자들을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성폭행, 성폭력을 가해서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. 아... 그 운동이 확산돼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투 운동 확산으로 네. 사실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떠오른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맞아요. 조민기, 네. 뭐 조재현 씨, 그리고 또 남궁현 씨. 그래요. 예. 그다가 이게 또 정치계로 또 뻗어서 네. 안희정 충남 도지사. 그 전에 근데 이윤택 씨가 컸어요. 충청도 도지사에서. 예. 그 전에 이제 그렇죠. 연극 연출가. 예. 연극계 공연 예술계가 발칵 뒤집어졌죠. 그렇죠. 이윤택 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김기덕 감독 있잖아요. 네? 아니 김기덕 감독하고 작품만 찍으면 여자 배우들이 없어지고 있어요. 사실 자신은 다 알고 있어요. 가슴에 손을 올리고 딱 생각하면 자신이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.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감독님. 피해를 본 우리 영화인들 특히 여성 배우들에게 여배우들. 직접 찾아가서 네.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것만이 우리 감독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. 영화제 가지 말고 배우들 마음 아픈 추모제를 가세요. 그래서 황봉 씨도 좀 두려워했단 얘기였죠. 아니 근데 네. 저도 사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생각하게 되죠. 생각하게 돼요. 남자라면 다 생각하게 돼. 네, 남자는 그래 진짜. 네. 혹시라도 내가 언어 폭력일 수 있죠. 언어라도 내가 너한테 진짜 뭐 예쁘다 이 말도 싫어할 수 있다면서요. 네. 그래서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. 사실 이 미투 운동은 계속해서 전진이 돼야 됩니다. 계속 나가야 되고 이 미투 운동이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아. 네. 남녀가 나눠져요 이제. 뭐 남자 직원들이 아 이제 여직원들 회식에 끼지 마 우리끼리만 해 뭐 이런 것들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회사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부작용이에요. 그거는 미투의 본질을 몰라서 이제 그런 네. 건데 그래서 우리 사이카도 여자를 안 태우지 않습니까? 아 그런 거예요? 네 우리 팬스를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도 여기 다 찍히잖아요 우리. 그러네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장치가 있습니다. 네. 이것도 있습니다. 자 사실이 아닌데 예. 그게 이제 요즘은 기사로 완전히 더 크게 번져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언론이 마치 그 필터링이 돼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걸러낼 건 걸러내는데 근데 그게 무슨 증폭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네, 자극적이죠. 네,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살짝만 얘기한 건데 그게 결국은 성 뭐 강간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어져 버리죠. 그렇죠.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몰라서 그럼 뭐예요 남자 인생 끝났는데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진짜로 그런 네. 아픔을 받은 여자분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아유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야죠.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손을 얹고 네. 내가 혹시라도 네. 개그맨 여자 후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삼겹살집의 종업원이라든가 우리니 네?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일단 혹시라도 네. 뭐 만지진 않았더라도 네. 성적인 농담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. 잘 생각해봐 진짜. 그리고 지금 작업해 그러면 미투가 안 터져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게 네. 제 입장에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네. 설사 그때는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혹시 저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네. 진심으로 사과를 시작해서 왜 그러냐면 사실상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한 당사자 입장이 더 중요한 거죠.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네. 이렇게 기억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더 열받아서 네.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진정원이 사과를 가는 건데 네. 나는 몰랐다. 나는 그런지 몰랐다.
본의 아니게 이런 게 오히려 더 지금 역공을 받는데 그래서 네. 황봉 씨는 지금 안 하는 일만 못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저는 얘기하겠습니다. 저한테 상처받았던 아 이제 오늘 네. 무대는 거야 지금 황봉 씨는 이제 큰일 났어요. 잘 봐요. 아 저한테 상처받은 아. 여성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투 운동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패턴이 비슷해. 아, 연기는 가슴으로 하는 거야. 어이 이런 것들은 저승이 이거 안 되는 거야. 아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. 왜 여기를 왜 만지냐고. 맞잖아. 이거 잘못된 거예요. 연기 가슴이 아니라 연기 저승 하는 건데요. 남자들도 말이죠. 남자들 일단은 달라지는, 그런 것도 달라져야 돼요. 해야 되지만 남자들도 솔직히 반대인 경우도 있단 말이잖아요. 네. 저 남자들도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. 어쨌든 미투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게 어떤 그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이런 일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. 그거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좋은 얘기. 네. 자, 본질을 흐리면서 미투를 악용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그 여자에게 그런 짓거리를 하는 새끼들 그런 사람들에게 시원한 욕 한 바가지 들어갑니다.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언어폭력, 성폭행, 성추행하는 이 새끼들아 나한테 걸리면 다 잘라버릴 거야 이 새끼들아. 그런 것들이에요. 남자들이 제가 이게 1년을 들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네.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. 저기 미스김 세워봐. 아, 부장님 왜 그래요? 아니 차 세워보라고. 이런 거 다 어느 폭력이야. 네.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자 지금까지 황보호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. 아싸이.